구워줍니다. 구워줍니다. 구워줘. 살을 구워놓게 살만 먹고. 됐어요. 깎아 주시고. 감사합니다. 시장이에요. 브로몬이 브로가 흑색이구나. 어 강아지. 어 시바 시바 시바. 시바는 왜 항상 저술 출근을 하고 있어? 헤이 시바. 난리가 났죠. 돌파. 아야. 아 제발 자는 거 봐. 베개를 비고. 베개 비고 자. 어 일어났어. 다시 누웠어. 어? 잠깐 잡아봐. 왜? 뽑아야 돼. 자. 자, 제가 뽑은 친구는 누워서 루팡? 자고 있는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친구가 나왔습니다. 루팡 친구. 짜란. 루팡 시바. 일단 한국 갈 때까지는 여기 시바네. 여기서 자고 있어. 이제 동전을 꺼내놓고 다녀야 돼요. 여기서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. 까만색이잖아 이게. 어. 그리고 여기는 에로라고 써 있거든. 에로. 여기도 있는데요? 튀김 종류와 핫도그, 스시도 팔고. 딸기 하나에 5,000원. 딸기 하나에 5,000원, 요거 3,000원. 유터치 유바이. 네, 너 만지면 사야 돼. 하나 먹는데 5,000원? 그치. 내가 딸기 엄청 나다 그랬잖아. 이쪽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는, 이런 데는. 시장의 화장실에는 프리 와이파이와 프리 토일렛이 있어요. 저건 봤어. 에이핑크 노래 나오고 있죠? 이거 봐. 딸기꽃이. 딸기꽃이. 다 먹는다. 얼마야? 10,000원. 흰꽃이 10,000원. 이게 10,000원이라고? 한 개에 10,000원. 이게 무슨 딸기인데? 백딸기. 딸기가. 큰 딸기가 있어. 이게 90,000원이야. 이 패키지가. 여기에 이 백색 딸기가 펄 화이트라고 돼 있거든? 펄 화이트라고 돼 있어. 근데 이게 여기서 뭔가 그 고품종인가 봐. 그게 저게 되게 특별한 딸기인가 봐. 138,000원. 여섯 개. 요게. 요게 만 원. 어, 펄 화이트. 얘가 뭐야? 근데 와우. 와, 이거 엄청난데요? 아까 저거 뭐야? 다리 봐. 저거 다리 큰 거 봐. 우린 요거지. 요런 거. 장어가 아니래. 장어가 먹어봤어. 뭘 맛있어? 네, 저는 다 꼬치 먹고 싶은데. 와사비 과자 같은데요. 꼬치 먹는 과자. 와사비. 아, 맵다. 프리 토일렛이고 인포메이션 센터. 그리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. 음료수 하나 뽑아 먹을까?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 오렌지가 없단 말이야. 잠깐 휴식 시간을 가져볼게요. 이런 거 좋아해. 100원만 달라고? 자, 자 먹어. 쿠다세. 이따 그래. 구워준다, 구워준다. 그냥 먹는 게 아니었어. 300엔. 비프, 포크, 시장을 보았을 때 안쪽까지 수수료 들어오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서 맛도 괜찮은데 가격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해. 그치. 꽤 신경 써서 부어주시는데요. 뭔가 여러 가지를 뿌려요. 네. 소스가 간장 있고 뭐 식초나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경험분이 있잖아요. 지나가는 사람을 파악한 다음에 저 사람이 찾은 사람이다 하면 바로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 사람이다 하면 바로 한국말로 얘기해요. 와우. 구워줍니다. 구워줍니다. 구워줘. 살을 구워먹는 게 살만 먹거나. 됐어요. 젓가락 뜨주시고. 영롱이에요. 조금 사이드로 갈까요? 그럼 내가 빠르게 사고 같이 나가자. 난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? 아, 제가 닭꼬치를 사야지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100엔 낸 거 잊지 마요. 안녕하세요. 1터치. 여기가 더 내면 이거 매운 거. 아, 이게 아, 나 이제 오늘 매운 거. 나 매운 거 안 먹어. 스파이시. 매운 거. 매운 거. 되게 이상하죠? 저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그 저분은 감사합니다. 있어요.
아 이제 사이드로 그냥 아무데나 빠져요. 네. 한적한데 한적한데 어디 앉을 데가 없네. 누구 때문에 이걸 먹는데 지금? 한 가지 사실은 가공 그 게살이야. 맛살이야. 그래서 내가 이 성공을 했어. 우양 맛살. 닭꼬치는 성공적인가요? 닭꼬치는 순살 치킨 느낌? 네. 둘 다 초이스가 굳이 아는 걸 뭐하러 먹었을까? 그냥 난 닭이 땡겼어. 근데 진짜 시장에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좋다. 그런 중간에 쉼터? 이렇게. 지하철 노선도 같은데 점포들의 위치를 쫙 나열해놓은 거. 쓰레기통 저였네. 그건 쓰레기예요. 뭐죠? 지금 약간 파장 직전이랑 다들 대기 타고 계셔. 하나 더 팔아야 되니까. 5.7km가 걸리고요. 자, 여기서 타려면 미도스지선이 있고 남바역까지 가야 되네요. AKB48의 남바48. 여기 여러분들 프로듀스 101 그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는 이제 오사카를 베이스로 삼고 있는 오피셜 샵이에요. 네. AKB48의 남바 오사카 쪽 친구들 여기 있죠? 까마귀 많이 울죠? 까마귀 날면 배가 떨어지는데 무슨 뜻이죠? 그냥 생각지 못한 이득? 아니 아니죠. 그건 아닌데? 그거 아니죠.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오비이라고 했냐? 네. 그건 이제 의심받을 행동. 까마귀가 그 나무에 앉아있다 날았는데 그러니까 쟤 때문에 원래 떨어지는 거였는데 걔가 날아서 떨어진 것 같은. 지금 외국에서 축구장을 처음 와보는데